현대자동차 직장 선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표 아래 제16회 장애인 바다체험 캠프를 열었습니다. 8개 기관 180명이 넘는 장애인이 참석한 가운데 일부 예배에서 정자교회 정재기 목사가 고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2부에는 에베네셀 리코드 앙상블팀의 리코더 연주와 행복한 아기방팀의 오카리나, 우쿨렐레 연주, 테너 박재영의 찬양 등 재능기부로 마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이어 정자 바닷가에 있는 풀장에서 바다 체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들은 해마다 7월 25일이 되면은 현대자동차 직장 선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울산 지역의 많은 장애인들을 초청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직장 선교회는 지역 독거노인과 아동센터, 미자립교회 등을 도우며 군장병 독후감 대회도 실시했습니다. 오는 8월 북한 이탈 주민 자녀 글짓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